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새날인데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올해는 꼭 티어를 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저희가 분위기가 많이 팀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그 분위기를 다시 반전시킬 수 있었다는 의미에서 뜻깊은 승리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지난 경기 끝나고 좀 팀적으로 많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반갑긴 했는데 확실히 게임에 들어가니까 정신이 없어서 잘 생각은 안 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 아닌가 싶고 꾸준히 제 기량을 관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프로 생활을 할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이렇게 오랫동안 할수 있게 해준 그동안의 팀원들과 코치 감독님의 덕도 큰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먹고께 그런 지원들도 많이 저한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출전에 대한 부담감도 물론 있었지만 감독님이 그리는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은 여러 번 출전을 못한 것도 있었고 뭐 그렇지만 지금 뭐 팀적으로 최대한 큰 그림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더 이제 팀원들 뭐가 있지? 잘 생각이 안 나서 좀 이따 다시 대답하겠습니다. 일단 양대인 감독님이 처음 들어오시고 나서 지금까지 생각하시는 방향성과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이 되게 다른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동안 좀 여러 가지 고충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최대한 팀원들과 그리고 코치 감독님 그리고 팀 전체적으로 원하는 방향성으로 맞춰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따로 생각이 난 적은 없는데 사실 그말 자체가 저는 굉장히 팀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증거였다고 생각을 했고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당장은 좀 저희가 부진하지만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아무래도 주전 경쟁이 없을 때는 좀더 제가 팔을 더 많이 맞춘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좀더 저의 생각과 팀의 생각이 같은 경우가 비교적 많을 텐데 요즘에는 이제 팀적으로 많이 멤버 변화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을 맞추는 거는 좀 다른 것 같고 합을 맞춰야 된다는 점이 조금 다른 것 같고 그리고 뭐그 외에는 어차피 제가 잘하면은 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 그냥 뭐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는 큰 부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창동이가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우재가 출전했는데 그래도 우재도 굉장히 부담이 컸을 텐데 또 좋은 경기를 해서 저도 만족스럽게 바라보고 있고 또 우재가 되게 듬직하게 잘 해줘서 고마웠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새로운 거를 일단 만들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생각하면서 부족한 점이나 아니면 좋은 점들을 최대한 빨리 찾아내는 편이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저의 장점이고요. 뭐 부족한 점이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예전과 다르게 조금 더 집중력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줄어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저의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경기에서 제가 특별히 운영을 주도한 것은 많이 없지만 아무래도 제가 팀에서 베테랑이기도 하고 팀원들이 많이 저를 따라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심리적으로 좋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팀적으로 가장 알맞다고 생각해서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존 팀원들과 이렇게 같은 리그에서 만나는 것이 예전에는 그렇게 잦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옛날 팀원들이 너무 좀 많이 있어가지고 하루빨리 만나서 꼭 이기고 싶네요.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연구 중이기는 한데, 이번에는 도란 반지 시작을 하면서 좀 더, 좀 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다 같이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또 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감독님의 그런 피드백과 그리고 팀적인 방향성을 통일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정립된 운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늘 경기에서는 어느 정도는 그런 운영이 나왔던 것 같고, 아직은 그래도 제가 오랫동안 그런 운영을 합을 맞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모자란 부분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느끼는 점은 이제 10인 로스터로 다 같이 경쟁을 할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선수도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선수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근데 이제 그것과 반대로 장점은 또 선수들이, 오히려 이제 10인이다 보니까 자신이 조금 이제 부진하더라도 다른 선수를 믿고 할수 있다는 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어느 메타든 다잘 적응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메타도 이전에 16년도에 많이 나왔던 메타 같은데, 익숙하긴 하지만 제가 잘하는 메타라고는 딱히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이제, 저희 팀이 부진한데도 많이 믿고 기다려주신 팬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지금은 많이 삐그덕거리고 있는데, 최대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새해날인데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올해는 꼭 티어를 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